사람의 즐거운 만남 즐겨찾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예. 이분들이 소위 이 방송, 영화, 네. 드라마 골격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골격, 그렇죠? 네. 예. 이 중에서는 골격 중에서도 뭐 갈비뼈들도 있고 네. 척추들도 있고 척추도 있고. 예. 근데 일단 갈비뼈는 좀 이렇게 개수가 많으니까 척추부터 네.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. 척추에서 이어지는 꼬리뼈까지. 그렇죠. 일단 그렇죠. 이분들을 소개해 드립시다. 이지훈 씨, 염정아 씨. 반갑습니다. 그리고 뭐 이분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. 신하 여러분들 함께 해 주세요. 예. 꽃미남 아홉 명의 꽃미녀 한 분. 그렇죠.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. 요즘 들어서. 야, 어쩜 이렇게 아니, 꽃미... 지금 염정아 씨 분위기 확 꽃미남 여덟의 꽃남만 한 명. 아 이게 뭐야 이게? 아니요. 예, 저도 예, 예.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. 예, 동아 씨. 버릇없게 오시는 건 아니죠? 아니 괜찮아, 괜찮아. 잠깐만요. 이제 심업 한번 하고. 예, 얘기하세요. 꽃미남 여덟의 꽃등심 하나. 재밌어서 인정한다. 재밌어서. 아니 근데 오늘 염정아 씨가 유일하게 이렇게 홍일점이란 말이에요. 네네네. 근데 이지훈 씨와는 함께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 치더라도 신혜성 씨가 그 옆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지금 이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거든요. 제가 염정아 씨 옆에 있겠다. 그렇죠. 아, 전진 씨, 노골적인 그런 웃음은 잊지 마요. 아니, 거짓말을 하세요? 아니. 와,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렇지, 너무한다.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, 이 씨. 아니, 그렇게 싫은 티를 확 내나? 그래요. 농담이에요. 예. 아니, 신혜성 씨 느낌이 어때요? 오늘 뭐... 방송에서 처음 뵌 거예요? 아니에요. 저번에 한번 지윤 씨랑 같이 밥 한 잔, 아니, 밥 한 끼. 밥 한 잔! 밥 한 잔! 아니, 밥 한 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. 밥 한 잔을.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, 근데 여섯 분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, 이제 여자분이 예를 들어 한 분 지나간다. 그러면은, 어느 집단이나 그래요. 웅성웅성 되게 마련이거든요. 오, 그럼요. 그렇죠. 어머, 저 여자 어떤 이렇게 하는데, 동한 씨가 생각할 때는, 제일 누가 싹 지나갈 때 관심 표명하고 말 많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? 아니 그거를 많이 제일 표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아니 뭐 좋아요. 그러면 동환 씨 다음으로 예, 동환 씨 다음으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동환 씨랑 함께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? 우리 지금 아니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친구한테 예? 아 알았어요.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. 예예예 예, 예. 아, 그래요. 그냥 우리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. 아니 뭐 예 그래 근데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밝히는 어느 순간부터예요?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줄곧? 그게 있거든요. 어렸을 때는 예. 안 그러다가 연예계 데뷔한 후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죠.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을 끄집어 내면서 그 성격이 변하는 있고. 경우도 있거든요. 성격이... 어때요? 예전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. 아, 예전부터. 신하분들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게 그 타고 다니는 밴 있잖아요. 네. 바깥에서 안 보인다고요.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고 그러면은 그렇죠. 사실 뭐 안에서 뭐 탁 쉬고 책 보고 음악 감상하고 그럴 것 같죠. 여자들 지나고 그러면 거기 바짝 붙어가지고 그쵸? 그럼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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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다 달라붙어 있지. 그쵸? 원래... 누구누구 야 제가 뭐가 이쁘냐. 아유 너는 뭐 여기 승리예요. 그쵸. 안 달라붙어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. 그렇죠. 앤디는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앤디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. 야. 그 시트콤 예. 예, 시트콤에서 고시생 역할. 그러니까요. 앤디 씨 보면 웃겨요, 이상하게. 그렇죠. 이제.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은 없어요? 아, 연습을 더 해서 나중에 내년쯤에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. 그래요. 많은 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나 봐요. 저도 사실 그 연기를 못 하거든요. 제가 연기를 못 하고 두려워했는데, 앤디 씨를 보고 저도 힘을 얻어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어요. 아니, 아까 앤디 씨가. 아니. 대기실에 아니요. 딱 오면서, 김용만 씨 뭐 시트콤 후배 딱 오면서. 깜짝 놀랐어요. 선배님, 요즘 저의 연기는 어떻습니까? 보시기에. 평가해 주신다면. 좀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방송 안 좋다. 방송 안 좋아. 이분들과 함께 즐겨찾기 1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카짱 콘테스트!
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. 난 자, 이렇게 논다. 자, 네. 평소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, 예, 취미는 뭔지, 뭐 뭘 그렇죠?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지. 그래요. 어. 사진 보여주세요. 공개. 어, 내 작품. 야, 저거 아무튼 사진들이 다 독특합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뽑아보죠. 자, 염정아 씨. 염정아 씨. 어, 몰라. 알 수가 없어. 염정아가 아니라 엄정아 씨가. 네, 엄정아 씨. 패러디를 한 건데. 예. 어, 지금 되게 양쪽 옆에가 휴대폰이네. 예. 오. 저렇게 놀기 힘든데. 그렇죠. 그럼요. 예. 예. 스케줄 없는 날. 예, 예. 염정아 씨는 뭐 어떻게 보내는 편이에요? 어. 청소해요, 집에서. 어? 걸레질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걸레질하는 걸 좋아해요? 네, 저 정말로 좋아해요. 이렇게 오. 걸레를 발로. 발로 걸레질하는 거. 근데 성의 없이 아.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그, 있어요. 각도도 잘 맞춰야 되고요. 아, 결대로? 네. 아, 발로. 네. 자, 카리스마면 또 이분 또 무슨 말 제가 오, 이 사진, 이 네, 다음 사진이죠? 다음 사진 보죠. 네. 자. 뽑아주세요. 예. 맞지요. 야, 이거. 저 카리스마 보세요. 아니, 여러분,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진짜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에릭하고 진짜 만화에 있는 사진하고 에릭이 막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닮았어요. 근데 이 만화에 있는 사진하고 그냥 김용만 씨 봐봐요. 그냥 김용만 깜짝 놀랐어요. 아, 여기도 있네, 비슷한 사람이. 더 처해 있어요, 요즘. 그러게요. 어. 아니, 진짜 에릭하고 비슷해. 에릭이, 그러니까. 야, 이게 말이죠. 그러니까 예전에 수학 등식 보면은 에릭이 꼬로 저 사람 밑꼬로 나면은 에릭이 꼬로 나게 됩니다. 저게 지금 언뜻 보면은 재밌고 무슨 명랑 만화 뭐 이런 식인 것 같지만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저분이 약간 이상한 눈빛을 보여주세요. 에릭 씨가 뭐 음란 서적 같은 것도 이렇게 즐겨보세요? 아니, 음란 서적은 안 보세요. 음란 영상물만. 이날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팬분이 또 만화책을 주셨어요. 근데 민우군은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해요. 근데 항상 만화책을 민우군한테 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CD가 좋아요. 아니.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. 에릭 씨는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서로 바꿔요. 여러 음악을 안 듣고 그냥 힙합이랑 랩만 들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음악을 주시더라고요. 네. 거의 민우군이. 예, 예. 어, 이러면서 살짝 힙합하고 랩만 달라고 살짝 얘기하시는데요? 참 고대의 수법이에요. 예. 아직도 기억에 제일 남는 건데 어떤 한 팬분이 10원짜리 동전을요. 네. 반지로 만들어준 칼로 그 쇠를 판 거예요, 다 이렇게. 아, 오, 이야, 이거 좀 섬뜩한데요, 이게. 오, 와, 이거. 아니, 그러니까 테두리만 놔두고 아내를. 예, 아내를 거뜬 거잖아요. 오, 반지로 만든다고? 야.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좋고, 나 이런 거 받았다 그랬는데,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생각해보면. 네. 그렇죠. 그거는 그렇죠. 항상 아프다. 잠마다 이렇게. 어. 그러니까 전기. 전기. 우리 충전해 줄 거야. 아, 오늘 재밌는 사진이 많이 야. 아, 지훈 씨 머리가 왜 이래요? 예, 네, 지금 드라이해서 이렇게 폈는데 원래 머리가 저래요, 지금. 오.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. 컨트리 꼬꼬의 재훈 씨인 줄 알았어요. 오. 탁재훈 씨. 오. 이제 탁선생 머리 같이 됐는데. 이지훈 씨 그 처음 데뷔해가지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예. 아 맞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 저런 저런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이 눈빛이 완전히 홍콩 배우들 이지적이면서 막 우수에 젖은 그런 눈빛 맞아요 처음에 그랬어요. 코는 예 코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높은 코를 가지기 힘들어요. 입술은 흑인 입술이에요. 그래서 이 얼굴에 예 여러 인종들이 그렇죠 다 인정해. 그렇죠. 혈서다! 이게 그 혈서죠. 예.